3라운드 세 번째 탈락자는 자 1, 2, 3라운드까지 오면서 3라운드가 가장 분위기가 뒤숭숭했습니다. 이번 탈락자는 7표 차로 탈락합니다. 너무나 안타깝게 탈락을 한 것입니다. 박정현 씨 연예인 판정단 투표로 봤을 때는 거의 탈락 수준입니다. 그렇죠? 그러게요. 네. 네, 3번을 아예 얘기를 안 했고 4번을 박정현 씨로 보는 분이 많았습니다. 여러분들이 똑같이 생각했다면 탈락입니다. 탈락입니다. 좀 못된 거야. 예고에 이것만 나간다고. 조인희 씨는 이번 라운드는 평이 좋았습니다. 어떨 것 같아요, 본인은? 최대한 지금 아무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중이어서요. 아, 긴장이 되세요? 만약에 여기서 또 기대를 했다가 또 안 되면은 더 속상하잖아요. 네. 그래가지고 좀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있으려고. 여러 표정과 여러 톤이 있는 분입니다. 영업이라서 그래요. 영업이라서? 영업직이 힘들죠. 예. 발표하겠습니다. 세 번째 탈락자는 99표 중에 41표를 받았습니다. 41표로 세 번째로 탈락하게 된 분은 바로!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. 어, 왜 첫 번째 설레임을 봐?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받아들이세요. 1번 팀의 빛입니다. 네. 1번 팀의 빛입니다. 네. 살았다. 41표로 아깝게 7표 차로 탈락을 하시게 됐고요, 김혜빈 씨. 자, 그러면 여러분 남은 세 분 중에 3등은 누굴까요? 7표 차로 겨우 살아남은 3번이요. 그냥 박정현 그러세요. 3번. 박정현? 네. 네, 3등이면 괜찮아요. 3등도 괜찮습니다. 3등 34표라는 얘기거든요. 아, 그래요? 34명이 여기 계신 분 중에 34명이 절대 박정현 아니다. 그래요? 라고 생각한 거예요. 안 그랬으면 좋겠네요, 3등. 2등까지 갑시다. 3등이었습니다. 아! 3등이었습니다. 아! 진짜 아슬아슬했다. 그건 아니다. 그거 진짜 아슬아슬했다. 와,